서울시에서 조사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설문 결과에 따르면 TV 시청과 인터넷 사용이 49%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양한 대중매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 과연 이들의 생각은? TV 없으면 하나도 못 살 것 같아요. 아, TV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수현 씨가 짱이죠, 진짜. 수현 씨도. 슈퍼주니어 오빠들 제일 좋아요. 슈퍼주니어 짱! 이렇듯 청소년 사회의 중심에 서 있는 대중문화.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앞으로 대중문화를 이끌어갈 주역. 우리의 청소년들과 대중문화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올바른 상호작용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해보자. 동시대 문화, 우리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문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문화, 그것이 대중문화다. 돈과 관련돼서 산업화가 될 때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 지금이 아마 제일 그런 그 정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있는 선한 품성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대중문화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정말 내가 중심이 다른 곳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지. 타자의 이미지가 자기 안에 들어와 버리면 자기를 찾기도 전에 왜곡된 전혀 자기가 아닌 자기를 자기도 알고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드라마 속에서 동성애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는 특별히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눈에 보는 그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걔네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빠져들지 않도록 자꾸만 이렇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 게 사회의 몫인데 그걸 어른들이 못하고 있구나. 사실 지금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피 흘리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렇다면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쪽에서는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우리가 사는 사회가 특히 우리나라가 이상적으로 좋은 드라마만 나오고 착한 영화만 나오고 이런 나라가 될 수도 없고 네. 그렇게 되기도 바라지도 않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실력 있고 유명한 감독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요.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끔찍한 영화 이런 영화들 특히 요즘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아 이건 참 좋은 영화입니다. 이제 그런 영화들을 소위 독립영화로 요즘은 취급을 해봅니다. 네.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폭력적인 영화 저런 영화를 왜 사람들이 보지? 네. 잘 만들거든요. 네. 그 잘 만든 데는 굉장히 많은 스텝들과 굉장히 많은 장비와 자본.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네. 거예요. 근데 좋은 영화에는 그거에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제작비로 영화를 만드니까 잘 만들 수도 없고 또 잘 만드는 사람은 그쪽에 가서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그런 컨텐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청소년들한테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참 그런 일로 가장 앞장서고 우호적이고 보호를 많이 해줄 것 같은 그런 얘기들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합니까? 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대중문화가 어떻다, 너무 끔찍하다, 선정돼 네. 이런 얘기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런 그 사회에서 좋은 영화들을 또 만드느냐? 본인이 못 만들면은 다른 사람이 만들겠다고 할 때 격려해주고 예. 도와주고, 도와주고. 그렇죠. 심지어는 격려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투자를 해주지 않아도 좋은데 만들었을 때 와서 봐주기만이라도 했으면 네. 최근에 그 우리나라의 시라는 네. 영화가 네. 프랑스에서 대대적으로 개봉을 했고 네. 또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호평을 받는 영화들은 대체로 작품성이 있는 좋은 네. 영화들이었습니다. 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외국의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조차도 좋은 영화, 예술 영화를 보는 훈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작품을 골라서 보는 훈련, 영어로 하면 리터러시인데 네. 이 작품을 보고 좋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해독하는 훈련을 받아왔는데 우리 청소년들 보세요.
이거 뭐 교실에 갇혀서 그런 훈련 전혀 못 받고 상상력 전혀 통제되는 상황에서 작정인 거 틀어내니까 거기에 확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구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이거 누가 그렇죠. 뭐 한 사람 잘한다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사실 불법 다운로드도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가장 네. 직접적인 피해. 가장 피해를 좀 보셨을 네. 것 같아서. 왜냐하면 네, 하세요, 예, 영화 틀고 있는데 아마 어디선가 여기 어둠의 저기 루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기독교 영화를 만들어서 굉장히 나름대로 잘 만들자, 네. 고급스럽게 만들자. 그리고 외국에 우리가 수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퀄러티를 유지하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스텝도 많이 붙었고 또 제작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작비를 뽑으려면 아직 한참 남은 그런 상황에서 극장에서 한참 상영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제는 관객들의 반응이 어떤가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쳤는데 영화 회복 치니까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네. 아주 어렵게 은밀한 경로로 입수한 영화 회복 이번 주 주일 저녁 예배 때 예배 대신 영화를 상영하려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 영화를 보고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효과적으로 은혜가 임하시네요. 그거 하나로 시작을 해서요. 굉장히 빠릅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맞아요. 속도가 네. 일주일 내로요 수천 기회로 이것이 깔렸는데요. 결국은 극장은 더 이상 상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치. 간판 내리고 이거를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약 2,800여 명이 다운받은 것, 그 다음에 네. 이제 전송한 것 이런 사람들이 2,800명의 IP 주소가 이제 됐는데. 그걸 다 추적을 했어요. 추적을 네. 했더니 그 중에 약 300여 명이 교회 목사님이시고 교회 전도사님들이요. 결국은 이 영화를 와서 봐주셔서 16만 명의 관객을 채워주신 것도 물론 기독교인이지만은 네. 저는 참 아쉬웠어요. 야 이게 관객 수가 원앙 소리 소한테 결국은 밀리는구나. 아, 소에게 밀리는. 예, 예수님이 소한테 밀렸구나. 근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또 다 소가 한 게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안티크리스찬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서 기독교 문화 콘텐츠 영화를 더 이상 만들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을 좌절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굉장히 경제적 손실을 많이 봤죠. 그렇죠. 물론 아직까지도 카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아 하나님 내가 이 제목을 회복이라고 져가지고 감독님이 회복이 필요하신 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많은 다른 교회들도 회복되는데 정작 되면 뭐합니까 정작 제가 회복이 정작 안 되는데 예. 아직도 저는 신용 회복이 안 되고 정신이 회복이 안 되고 마음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영화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죠. 예. 제가 가진 달란트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받은 달란트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하나님도 정도껏 저를 힘들게 하실 거라고 믿고 예. 또 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살아남으셔야 그렇죠. 청소년들이 예. 아 나도 저렇게 다른 꿈을 그럼요. 꾸고 좀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 이번에 영화 만들면서 네.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 저 개인적인 그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청소년들이 맞아요. 편지를 보내요. 예. 감독님은 제 인생의 롤모델입니다. 네.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면서 즐겁게 끼를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감독님이 제 인생의 롤모델입니다. 네. 이런 편지를 이메일을 청소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보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굉장히 놀랬고 저는 그렇게 키 작은 애들이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언니가 네. 너무 희망적이라고. 네.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희망을 주는 쪽도 있지만 요새는 자극적인 그 노출 있잖아요. 네. 요새 길거리 다니면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웃돌이만한 거를 그냥 아랫도리까지 입고 다니는 그런 그 집 딸도 그래요? 아, 저는 한번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네. 티셔츠를 입었는데 네. 여기가 이렇게 파진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이제 그러고 다니는 거를 알지만 뭐 아무렇지도 네. 않게 봤는데 그러고 애가 나가려 그러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티셔츠가 여기까지 오는데 물론 속에 아주 짧은 반바지를 입었어요. 네. 그런데 바지가 안 보이고 티셔츠 길이까지만 보이는 보이죠. 거예요. 네. 그러고 나간대요. 그래서 너 어디가 그랬더니 밖에 외출을 한대요. 그래서 네. 안 돼, 들어와. 근데 이제 저희 딸은 비교적 착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은 왜 논리적으로 해야지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강압적으로 하면 반항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가 집에서는 엄마에게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게 밖에 나가면 선정적이다. 그리고 밖에는 그 이렇게 남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오빠랑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랬더니 갈아입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출한 거에 대해서 예. 그게 노출이라고 그리고 그게 유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예쁘게 보인다는 말로 예. 텔레비전에 그 네. 연예인들이 정말 노출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늘 보고서 봐와서. 그게 모델이 예. 그러니까 그게 예.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얘는 예. 자기가 노출하고 싶어서 노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자기는 일상인 거예요. 입력이 돼 있는 거죠. 예. 저희 딸은 그렇게 짧은 걸 입고 나가려고 해서 야 너 그게 다야? 그랬더니 어? 그러더라고요. 다야? 들어와. 그렇게는 못 나가. 네. 왜 그러더라고요. 예. 이렇게 짧은 걸 입고 돌아다니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갈아입히면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요. 근데 엄마 왜 그게 안 되냐는 거예요. 다른 애들 다 그렇게 입고 다니고 그리고 엄마가 눈으로 보지 않냐는 거예요. 엄마 일터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시원하게 해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글쎄요. 아마 그 따님이 얘기를 이렇게 잘 들은 거는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음성으로 조곤조곤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은 참 그 엄마들은 욱하거든요. 네, 건강하기 네. 어려워요. 감이 들고 나오죠. 그 네. 요즘의 시대를 몸의 철학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문화, 몸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20세기를 근대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포스트 모던에서는 그게 아니다. 몸도 우리다. 왜 몸을 무시하느냐. 몸도 중요하다. 몸으로도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몸짝, 얼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업화돼서 문제가 되지만 인간의 전형적인 양쪽을 다 균형 있게 발전하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마케팅과 상업주에 결탁되면서 매스컴이 이걸 굉장히 부각시킨단 말이죠. 그걸 욕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열정 몸짱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게 또 루저 발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 민감한 시기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욕망을 강하게 받게 되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또 뒤집어도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윤복기 권사님과 미니스커트 시작하실 때 예. 그거 따라 하고 싶은 사실은요 아이들은요 다 따라 하고 싶고 뭔가 좀 튀고 싶고 이게 정상이에요. 집사님 그 집안의 따님들이 아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른다. 나 맨날 긴 거 입고 다니고 긴 머리에 이렇게 다녀보세요. 그것도 또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어떤 그 수위를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적정하게 가르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막 그 이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좀 헤아려 주셔서 잘 가르쳐 주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전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몸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집중하게 된 것이 80년대 후반부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소득이 높아가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고 또 자기 자신이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변화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중문화에서는 한 가지 틀을 정하고 그 외에는 다 악이다라고 하는 그 이분법, 근데 극히 제한적인 하나의 틀을 두고 나머지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또 절망감을 느끼게 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요구생이 자기는 뚱뚱하도 느끼고 다이어트를 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왜곡된 몸에 대한 이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있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 물론 관리가 필요한 몸도 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몸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몸이 또 심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그 연예인들이 대부분 영양결핍이라고 그래요. 너무 맞아요. 노래서. 네. 예. 근데 그거를 완전히 스탠다드로 보여주니까 그렇죠. 아, 예. 얼마나 가죠. 왜냐하면 사람 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옷이 네.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와, 옷맵 씨가 옷태가 나오니까. 예, 라인이 예. 근데 사실은 사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옷이 드러난다고 제가 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망가지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 또 어떤 사진 기자분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진 찍을 때 제일 아름다운 색이 사람의 살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흑인, 백인, 황인종 관계없이 사람의 살색이 가장 아름다운 색깔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제가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몸, 가장 아름다운 이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배우자에게만 내가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배우자에 대한 예의다. 그것이 신부로서 하나의 어떤 그 남편으로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저도 깜짝 놀랄 때 참 많습니다. 참 교회에서 이렇게 얌전한 학생들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영화를 보고 또 이렇게 또 디프리를 하러 그렇게 가면 학교 들어갈 때 모습하고 나올 때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놀란 트랜스포머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것이 이쁘다, 이것이 아름답다 이랬지만 내가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 이쁜데 이 아름답고 이쁜 것을 아무에게로 보여주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가치를 낮추는 것이다.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포장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름답게 보여드릴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근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그것에도 또 수긍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누가 어떻게 가르치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이 단어 선택도 어떻게 보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네. 정말 추임새처럼 요새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문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거기에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욕이죠. 그러니까 욕이 없으면 말을 못해요, 애들이. 굉장히 요즘에도 진짜 막 상습적으로 쓰는데요. 이게 사실 어원적으로 다 아주 성적인 표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대출을 이런 자극을 받는 것들이 매스컴, 역시 매스컴이죠. 매스컴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것들의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도 어디서 배우냐 하면 학교예요. 안 그랬던 아이들도 학교를 가서 그걸 배워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모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메일을 간다는 부모님도 계실 정도로. 근데 어째 그렇게 안 가르쳐줘도 잘 알죠? 아는 쉽습니다. 불량식품이 맛있는 것처럼. 본능이 그거죠. 그러니까 그 소셜미디어라고 그러잖아요. 뭐 트위터 이런 데 보면 거긴 그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사교적이고 그렇죠. 좋은 메시지를 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양면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은 어느 쪽에 더 강한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네. 양면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매스컴의 악영향을 참 줄이면서도 좋은 영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건 마찬가지로 그런 아름다운 언어나 그런 아름다운 그 단어들을 사용하는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복음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된다. 부모님들부터 그런 언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집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네. 그래요? 제가 이제 성우니까 네. 발음말을 하잖아요. 네. 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발음말을 듣고 자랐잖아요. 아, 부럽습니다. 그리고 네. 이 발음말에 대한 그 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메시지가. 예.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말이 참 예뻐요. 그니까요. 네. 전 여쭤보려고 욕 좀 하시냐고. 예. 네. 왜냐면 네. 저는 욕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하시는 엄마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이렇게 자라면서 욕을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가 분노하면 아이들한테 욕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정신 나간 놈, 뭐 이런 네. 단어들 있잖아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까 어느 날 저희 막내가 저희 오빠한테 정신 나간 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었지? 근데 제가 하는 네. 말을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영향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매체를 통해서 가는 건 더 영향이 파급 효과가 크지 않나. 그렇죠. 저는 이제 그리고 나서 17년 욕하던 아들한테 욕을 안 하니까 아이가 욕을 먹던 아이가 그 금단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네. 왜 우리 엄마가 욕을 안 하지? 네. 욕을 먹었던 네.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제 주위를 이렇게 계속 맴돌더니 하루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왜 근데 욕을 안 해? 지금 타이밍인데? 네. 엄마 뭐 힘든 거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욕 좀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쪽 그건 좀 험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근데 그건 자기 주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물론 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탓도 있지만은, 네. 그, 아무래도 뭐 촬영 현장 나가고 그러면은 막 그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막 분노가 욕도 나오고 예전에, 예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 버릇이에요. 그렇죠. 한 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별것도 아닌데 그냥 화나서 기분 나쁠 때 나오는 게 욕인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욕하면서 네. 밥 먹으러 가자. 그렇죠. 네. 야 거기는 책 좀 줘봐 하면서 욕하고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맛있어져요. 욕을 하다 보면 아, 그 시원해. 요게, 예, 정확하게 예, 알고 계시네요. 요게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욕을 안 하면 내가 뭘 빠뜨렸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끊고 나니까
정말 새로운 사람 같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욕이라는 건요. 예. 그냥 내 뱉을 때 나오는 그 쾌감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것을 딱 한 번만이라도 한번 아이들한테 시켜보거나 본인이 해보면 달라지는데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제가 직접 보면은 얼마나 제 모습이 추해 보이는지 몰라요. 네.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사무실에서 뭐 다른 것 때문에 촬영하느라고 옆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제가 이제 다른 스태프들하고 얘기하면서 욕하는 게 다 들어간 거예요. 네. 그걸 이제 편집하느라고 이렇게 화면 보다가 제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저 나이 먹은 저 일을 하는 저 사람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일까? 교회 가면 집사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제 욕을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한번 그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네. 욕하지 않고 하루 버티기. 욕을 하지 말고 한 클래스를 정해서 애들이 다 죽었나요? 한 시간 맞추고 학생들이 교무실 와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입이 아무 말도 못 하겠다고 일단 욕으로 시작해서 욕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에게 이제 거의 계속해서 그런 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학교 이제 채플 팀에서 이런 일입니다. 비단 욕뿐만 아니라 좀 부정적인 말들 우리 채플 리더로 했던 그 친구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어떤 상황을 보고 그것을 꼭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꼭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번 끄어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제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어서 한 번을 불러서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찬양의 입술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분위기를 띄워야 되지 않느냐고. 근데 왜 그렇게 띄우느냐. 이렇게 해야 애들이 좋아하고 우리도 시원하고 분위기도 훨씬 좋아진다고. 분위기가 업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썰렁한 게 낫다. 차라리 침묵을 지키자. 마크 트웨인이 칭찬 한마디가 2주간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는데 칭찬을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하자. 칭찬은 그래도 춤추게 하지 않느냐. 근데 학생이 이제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 그 찬양팀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은혜가 넘치게 되고 참 놀란 것은 그 학생이 수능 모의고사가 362점 나오던 친구인데 그 입술에서 축복의 언어가 나오고 하면서 석 달 후에 451점이 나왔습니다. 우와. 99점의 역사. 그래서 저는 언어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오늘 인터넷에 욕 배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욕 배틀. 그 욕으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그 계정을 설치해서 자, 이제 님들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 욕들을 쏟아냅니다. 그럼 그 상대방이 그걸 받아서 서로 찢을 때까지. 근데 그 사이트 운영자가 초등학생. 이었다는 사실이었었죠. 그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뇌 수술을 오랫동안 했던 그 의사 선생님께서 목사님한테 가르쳐 주시더래요. 목사님 뇌 수술을 할 때 뇌를 딱 열면은 그 모든 뇌를 지배하는 뇌가 언어의 영역일. 예, 그렇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나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언어를 관할하는 뇌, 그 뇌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희 딸아이를 보면은요 이제 엄마가 성우니까 말을 예쁘게 해요. 근데 애가 참 예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식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게 저 웃기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또 제가 배워지는 것이 이게 언어가 참 중요한 거구나.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그 아이를 키울 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존댓말을 했어요. 네. 아이를 키우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무렵까지 식구들이 전부 존댓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 존댓말을 하니까 엄마랑 나랑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는 엄마를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반말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케이 반말을 하자 그러고 반말을 하는데 정말 친숙하고 예쁘게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을 키우면서 언어가 참 중요한 거구나. 제가 성우 딸이 되고 싶어요. 네.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얘기하잖아요. 참 예쁘게 참 말씀하시는 네, 근데 이런 엄마들이 이제 말로 작은 씹으면 무섭거든요. 네, 무서워요. 네, 왜냐하면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래서 네가 3시부터 4시까지 잘못했잖니?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부터 1시간 동안을 널 야단치고 이러면 애가 매기 빠질 것 같아요. 엄마가 제일 무섭대요. 그죠? 네, 차라리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새 보면요, 이렇게 그 우리가 익숙한 노래 속에서도 욕들이 나와요. 의성어로 예. 막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요즘 대중가요 가사 작곡하는 걸 보니까요. 네. 벨소리 다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수익이 제일 높기 때문에 30초 안에 모든 게 끝나야 됩니다. 짧은 시간. 그러니까 30초 안에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30초 안에 모든 각인을 시키려니까 예술성, 작품성 이건 전혀 없고 자극적이고 한 번 들어서 딱 기억되는 꽂히게. 내용만 예 네. 하니까 그 안에서도 더 인텐시브하게 강압적으로 자극적인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 욕까지 나오고 또 최근에 아주 재밌는 현상이 외국어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게 뭐 그치. 도대체 앞뒤도 안 맞는 외국어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더 각인되게, 더 그치. 자극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부터 타이틀, 것이죠. 제목부터 세게 나가죠. 꺼져줄게 잘 살아.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연예인이 그 자기의 우상이고 하기 때문에 연예인 하는 그대로 자기들 하는 것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의상이나 이렇게 또 성과로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근데 그것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정서들을 이렇게 갉아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게 아마 우리가 시청자들께서 다 부모님 세대라서 네. 끄떡끄떡 하면서 보시겠지만 예. 사실 그 친구들의 문화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만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편화되어 있는 네. 문화라는 게 더 심각한 거긴 한데 네. 이런 물들은 사실 기성세대로부터 다 내려온 겁니다. 네, 그렇게 맞아요. 봐야죠. 네. 그 아이들이 뭐 일부러 그렇게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들의 용문화나 이런 것들 바라볼 때 좀 생각해보세요. 왜 그 전라도 사투리나 경상도 사투리 맛깔나게 욕하는 것도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영화에도 나왔죠. 그거 들으면서 네. 우리가 듣기 싫다라든가 뭐 저런 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아,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많거든요. 이 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것을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자극적 수단으로 마케팅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어떤 세력들이 사실은 경계 대상이지 이거 자체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부정을 해버리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욕이 들어가고 좀 폭력적인 단어가 들어간 그런 노래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 청소년들 뭐 늘 하는 건데 왜 이럴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튀려고 하는 것도 있고 평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튀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그쪽으로 잘못 튀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 중에 그 욕이 들어간 노래를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끔찍한 노랫말로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뭐 개인의 자유니까 네. 다만 만들든 뭐 하든 그것을 판매를 하든 그건 그 사람들 일인데 문제는 그런 노래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는 사람들이 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그 직업관과 철학이라든가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고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가 없이 방송에 나가는 근데 이 방송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어떻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만드는 사람은 뭐 대한민국에 수많은 뮤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국악을 만드는 사람, 재즈 만드는 사람, 또 랩 만드는 사람, 또 건전가요 만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런 욕설 담 그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없지만. 어쩔 수 없는데 그 노래들을 선택해서 방송을 내보낸 이 사람들의 저는 역할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사실은 청소년들의 문제를 파헤치다 보니까 어른들의 문제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부모로서 아이들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누워서 침뱉기예요. 그렇네요. 어른들의 말씀하신 대로 수원지가 어두우니까 그런 어두운 문화가 생기는 것처럼 부모님들께서는 청소년들이 언제나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시기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자극적인 방식으로 튀어오르기 마련의 시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이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훈련이나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보다 더 소통에 노력을 하시고 아이들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지 않으시면 너무나 많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부모님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기도하시고 같이 대화하시고 좋은 책 읽으시고 좋은 공연 보시면서 스스로 좋은 작품이나 좋은 문을 접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을 또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네. 자, 한 번씩 수련회 가보면 이렇게 중간에 오후 시간에 이렇게 영화를 보여주는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뭐 할리우드에서 만든 이렇게 막 무신론적이고 비교적인 그런 내용들을 왜 이럴 터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안 자고 본대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데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될 작품들에 대해서 그 이유들도 정확하게 교회에서 필터링을 좀 시켜주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화들도 좀 이렇게 좋은 문화들 What you are, what you eat라는 말처럼 내가 먹고 보고 듣고 섭취하는 것이 결국 내 영혼의 자양분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난 현상들로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참 교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깨어서 먼저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 청소년들 담당하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님들이 좀 서로 함께 모여서 그런 포럼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들도 좀 교환이 되어지고 교회가 그런 하나의 좋은 리딩 모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우리 어른들이 이 시대에서 조금만 변하고 조금만 바뀌면 이것들이 얼마나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다음 세대에는 이런 토론 없이도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